제가 손을 떨어버려가지고. 아, 손 떠는 거 나보고 엄마 속상해하는데 또. 엄마 또 병원 알아보는데. 사탕을 입에 넣는데 손을 파르르 떨어버렸어. 그게 제가 손을 떤 게 아니라 사실 카메라가 약간 흔들렸어요. 그래서 제 손 떠는 것처럼. 아, 감독님께서. 맞춰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셨어. 아. 제가 어제 라면을 먹고 잤거든요.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. 근데 라면을 먹었는데도 얼굴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라면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야? 오히려 부어서 제가 요즘 살이 쪽 빠져가지고 여기 얼굴 헐쭉해졌단 말이에요. 근데 라면 먹고 좀 부어가지고 여기가 채워져가지고 얼굴이 잘 나온 것 같아요. 사탕? 먼지 가득한 사탕. 더스트 에디션. 더스트 에디션이라네. 저희가 또 화이트데이에 맞게 특별하게 라이온을 위해 초콜릿과 사탕을 이렇게 조그마한 봉지에 담아서 선물을 드렸는데 좀 받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사탕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되지 않아서 사탕 맛있게 먹어요. 내 초콜릿 먹을래? 없네? 먹지 마, 미안. 좀 이따 또 우리 라이온분들과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네? 화요일날 처음으로 대면 팬사인회 네? 하니까 이거? 그때 제 규빈이 형 초콜릿 볶음 제가 올려줄게. 아 여기가 오늘 엔딩 네. 그 뭐였지? 사탕 엔딩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재밌었는데 손 떤 거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. 처음에 이거 아, 다 안타까워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전국의 도쇼를 보시는 일부러 한 거잖아. 일부러 라이온분들 봐서 긴장돼가지고 힘들었어 그랬어. 사실 무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끝나거든 보다 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. 이 주머니 이거 유심히 보세요. 주머니랑 튀어나온 거. 야야 그걸 말하고 이거 유심히 보세요. 이거 캡처해서 올려주세요. 이렇게 더쇼 첫 방 라이온분들 그리고 평일이들 많이 와주셨더라고. 감사드렸습니다.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. 요즘 TMI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 끝나고 준영이랑 뭐 모니터링 했던 거죠. 저희 영상 확실히 저희 이번 안무가 파워풀하고 이러니까 되게 멤버들 텐션도 엄청 좋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직캠 같은 것도 봤는데 좀 텐션 같은 거 많이 좋은데 디테일적인 게 확실히 그러니까 무너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약간 파워풀하긴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약간 좀 포인트를 살리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또 직캠이 또 올라오면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라이온 얼랑 돈 벌어서 더 비싼 수자의 초콜릿 해줄게요. 파이팅! 초콜릿은 발렌타인이거든 바보야. 저는 초콜릿 좋아요. 아, 그래? 파이팅!